윤석열 대통령이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과 양자회담은 2008년 이후 16년 만으로 요하니스 대통령 역시 2014년 취임 이후 첫 방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1990년 수교 이후 최근 방산과 원전, 인프라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방안을 계기로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하니스 대통령도 화답하며 국방, 방산,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교육과 더 많은 것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